도움해야 되는데.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어우! 뭐 언제 왔어? 정말 왔어요. 왔어? 네, 안녕하세요. 동호생 간다가 네. 처음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콘텐츠가 유튜브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어떤 계기로 해서 일단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미용을 처음 자격증을 딴 게 저희 큰아들이 있을 때 땄거든요. 언제 딴 거죠? 2018년도에? 2018년이면 지금 자격증 딴 지가? 4년? 제가 너무 이렇게 무능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50대기 전에 미용을 꼭 따보자 해가지고 따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 했어요? 병원에서 일했어요. 남양주로 갈 때 동건쌤 보러 갈 때 그냥 아들 이름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소생이 심하면 많을 뿐이고 건강하니까 사지만 뿐인 거예요. 여기는 좀 완만하게 연결되지. 근데 자기는 여기는 좀 삐치고 잘라요. 그 손이 감각이 있어야 돼. 잘라봐야 돼. 잠깐 하는 사이에 한 벌써 2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촬영하고 나서? 그래도 동건쌤 팬들은 네. 머리하러 와요? 네. 유튜브 와서, 보고 왔나? 유튜브 보고? 네. 주로 연령대 나이 좀 어느 정도죠? 70대? 아, 그치, 원래 그래요. 제 손님들이 60대, 70대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교육받고 나서? 조금 실력이 늘었어요. 아, 네. 조금. 아이브 한번 해봤어요? 네. 5명? 아니요, 10명 넘어. 그 사진을 안 찍었어? 찍어놨어요. 왜 SNS 해야 해요? 제가 2타 찍고서 이제 좀 열심히 해볼까요?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머리를 잘해도 SNS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와요. 우리 헤어 디자인을 보는 거랑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랑 완전 달라. 내가 안 이쁜데 일반 사람들이 계속 머리 하고 싶다 예약을 해요. 근데 머리 너무 예뻐. 근데 헤어 디자인들은 좋아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좀 그래요. 꼭 기술이 좋은 게 아니고 사진 찍는 기술이 늦어야 됩니다. 아이롱 수업 받고 나서 내가 좀 부족하다 느낀 게 뭐가 있나요? 혹시라도? 연화 보는 게 조금 연화 보는 게 보통 얼마나 걸려요? 연화 보는 게? 1시간? 연화 보는 1시간? 힘들다. 그럼 제가 오늘 연아 보는 거랑 다시 동호쌤한테 배우고 싶은 거 아이롱, 커트 뭐 또 배우고 싶어요? 디지털 펌. 디지털 펌? 네. 원래 아이롱만 했잖아. 근데 동호쌤께서 긴 머리는 디지털 펌이 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꼭 배우고 싶어요. 디지털. 짧은 머리는 제가 뿌리 살리고 가르마나 볼륨 펌은 아이롱이 좋은데 부족했던 연아 부분이랑 디지털 펌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네. 동호쌤이 간다. 네. 같이 먹어요. 도넛. 뿌리는 굳이 안 살리고 싶다. 네. 보통 뿌리 살리는데 싫은가 보다. 네, 얼굴이. 아, 그러네. 네. 얼굴이 길다. 네네. 22mm로 한 바퀴 반만이면 돼요. 시크를 원하면. 조금 컬을 원하면 20mm를 하면 되는데 기장이 좀 어중간해서 20mm를 하게 되면 조금 너무 어중간해. CS컬 7이 많으면 뚜껑머리 있죠. 아이롱 파마 C컬 아래 부분만 그냥 컬하시면 돼. 자칫 미디움 기장에서 너무 위에까지 왜 이렇게 말잖아. 삼각형 머리가 돼. 위에 있는 부분은 아이롱. 여긴 디지털 파마. 디지털 파마 해봤어요? 처음 해본 거야? 훨씬 더 쉬워요. 이 머리를 아이롱으로 하려면 한 5시간 넘게 걸렸을까요? 4시간 그렇게 걸려요. 네. 디지털로 하면 말기만 하면 그냥 냅두면 돼요. 훨씬 더 편해. 숏컷이나 리프컷, 보브컷, 볼륨을 이렇게 원하면 아이롱 올 수도 있다고 이제 긴 머리는 앞으로는 아이롱 하지 말고 그냥 디지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6개월 됐다. 6개월 됐다. 네. 그 사이에 어떻게 실력은 좀 많이 늘었겠네? 그때보다 좀 힘들었어요. 샴푸도 그때 훨씬 잘하는데? 샴푸 하고 오셨잖아? 네. 파마하기 전에 프리 샴푸. 가볍게만 하셔야 돼요. 그냥 먼지만 제거한다고. 왜냐면 이분이 지금 샴푸하지, 연화 끝나고 샴푸하지, 또 마무리 샴푸하잖아? 네. 안 돼요. 가볍게만 하셔야 돼요. 샴푸 이제 잘 하시네요. 수분이 20-30% 정도. 손상모로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염색 머리인데 머리가 곱슬머리로 좀 억세요.
베이스는 손상모로 가는데 손상 7, 건강 3을 섞으셔야 돼요. 그 연화가 좀 빨리 나와요. 동글씨 PPT. PPT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약간 천천히 발라줘. 이렇게. 어? 핸들은 천천히. 다시 좀 부족해요. 다시 핸들은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여기까지 약간 다 묻었습니다. 느낌이 와요. 약 바를 때. 초급 디자이너분들이 누구나 연화가 다 어려워요. 연화에서 결정이 돼요. 많은 건 누구나 많아요. 디지털 파마 아주 좋아. 되게 쉬워요. 아이롱이 어려운 거야. 제 약은 초보자분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통 기준이 약을 도포하고 15분이면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온 거는 이 모발에 맞게 약을 선택을 잘못한 거야. 너무 약한 약을 발랐던 거야.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어, 좋아요. 지금 좋아요. 어, 스피드가 잘하고 있어. 뿌리고 살짝 이렇게. 그렇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PPT 뿌린 부분은 겉빛질로 살짝 해서 위에 약을 닦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닦아내세요. 닦아내고 다시 손상모만 끝에 바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다시 PPT 뿌렸으니까 빗질이 잘 돼요. 끝에 손상모만 발라서 이렇게 주셔야 돼요. 매끈하게. 위에 약을 닦아내면서. 그렇지. 또 만져보고, 어, 연화가 너무 빨리 나온다. 그때 그 부분만 PPT를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그렇지. PPT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어루만져도 돼요. 살짝 부드럽게. 그렇지. 애기 만지듯이. 너무 거칠어. 그렇지. 순간적으로 PPT를 뿌렸기 때문에 머리가 매끈해지지. 근데 자기 만질 때는 거칠게 만져줘야 안 돼요. 연화에서 순간이 끝납니다. 물 묻혀서 샴푸하고 샴푸실에서 33분 좀 바르고 2, 3분 있어야 돼요. 오케이? 머리 만져봐요. 단단해졌지? 네. 이 상태에서 1, 2분 있다가 다시 샴푸하고 나오시면 돼요. 네. 즉각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안 해봤지? 아니 이렇게 저는 30분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뭐 오래 봐요. 매직할 때는 돼. 파마할 때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머리 샴푸하고 나오셨죠? 네. 머리 만져봐요. 이렇게. 단단해졌지?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네. 연화는 최대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해도 한 반선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주변 30g 놔두고 막 말리세요, 그냥. 그냥 팍팍 말려야 돼. 그냥 팍팍 말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불편하세요? 아니요. 이게 더 좋아요. 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윤기 나는 지점이 있어.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래 보면. 도모슨 에센스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 에센스에다가 열분을 섞은 거라면 딴 거 안 바르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 에센스는 위에부터 발라요. 안 돼요. 밑에 바르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무조건. 빗질도 그렇고. 그렇지. 바르고 올라가셔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우리 어디가 상했어요? 아랫부분. 바르고 올라가셔야 돼요. 에센스. 빗질할 때도 밑에서 조금씩 올라가셔야 돼요. 긴 머리는 상관이 없는데 미디움이잖아. 네.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너무 위에까지 말게 되면 삼각형 머리가 됩니다. 미디움에서 크림이 제일 많이 걸려요. 지금 고민이 층이 많잖아요. 이거 봐봐요. 층이 많죠? 네. 이 부분은 말면 안 돼요. 아이롱으로 시끌파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많은 순간 이상해요. 이건 아이롱. 여기까지죠. 그 위에 떨어지는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오버 부분은 아이롱을 할 거예요. 디지털 파마는 4등분. 뿌리를 보지 말고 모발 끝을 보셔야 됩니다. 핀셋은 동호진 핀셋. 잡으면 됩니다. 자세는 리프 거쳐 중간 오세요. 웨이브를 전체적으로 볼륨 많이 원한다. 그럼 각도를 조금씩 들면 되는데 디지털 파마 제일 이쁜 온도는 용도예요. 용도로 받는 게 제일 이뻐요. 레이프 있는 부분은 한 바퀴 반만. 너무 바짝 말잖아. 쓸데없는 볼륨에 들어와서 붕 떠요. 기본적인 건 로또가 18. 근데 지금 머리는 조금 젊으신 분이잖아. 네. 웨이브를 루즈하게 살짝만. 22로 해봐요. 20은 조금 이머리에서 어중간해요. 22요. 네. 물을 뿌리지 말고 네. 1대 3. PPT는 1대 3으로 이거 봐봐. 지금 물기가 없지? 네. 이러면 안 돼요. 파진 두 점 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같이. 0도 22mm죠? 보세요. 똑같이 0도. 보이죠? 네. 텐션 주지 말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마시면 돼요. 한 바퀴 반만. 중간에 꽂았죠.
위로 하나 걸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걸치고 두 단계 아래에 이렇게 걸치시면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꽂을 때 안 꽂아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바퀴 반. 그냥 같이 이때 텐션을 주세요. 끝에 있는 부분은 텐션을 같이 보세요. 그냥 여기서 말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혹시라도 있다, 이거는 살짝 잡아주고, 그리고 안 잡아지는 거는 구직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계 단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나아요. 이쪽도 한쪽보다 한 단계 좀 더 위에. 반바퀴 반바퀴씩 좀 더 위로 점차 점차. 그렇지, 됐어요. 제일 가까운 곳 있죠.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불편하지? 이걸 체크해요.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분이 건강보험에서 손상보험에서 근소장보험이었어요. 손상보험 하셔야 돼요. 손상보험 몇 도예요? 몇 도죠? 90도죠? 야, 그 몇 분 넣으라고 그랬죠? 7분, 8분. 7분? 7분. 스타트 됐어요. 누나가 자극이 난다. 그럴 때 꼬리 빗술 있죠? 살짝만. 1분 정도 지났죠? 만져보시면 여기 들어와요. 만져보세요. 뜨겁지?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거고, 다시 여기도 만져봐요. 들어오죠?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씩 만져봐요. 가끔씩 안 들어올 때가 있어. 지금 꺼졌지? 네. 왜 온도가 이게 90도예요. 90도 올라가면 온도가 멈춥니다. 80몇도, 80몇도 한다고 그러면 다시 켜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온도는 90도인데 우리가 온도 측정을 하면 온도는 55도, 60도 사이밖에 안 돼요. 이제 불 들어오죠? 네. 그 온도는 손상모 12분 눌러도 되는데 그냥 머리가 좀 길기 때문에 와닿는 게 좀 늦어져요. 손상모 7분, 8번 먼저 베이스를 약하게 깐 다음에 건강모로 2, 3분 정도 넣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건강모 들어가게 되면 빨리 나오는데 머리가 거칠게 납니다. 열차를 10분이면 자연방부터 10분 내두셔야 돼요. 완전 건강모예요. 그럼 100% 건조. 손상이 심하잖아. 90%만 건조해도 돼요. 100% 건조되면 너무 까칠까칠해져. 이 머리 한 80%만 건조해도 돼요. 동쌤이 간다. 네. 같이 먹어요. 도넛. 많이 할 뿐만 물 뿌려요. 그리고 빗질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이지. 네. 그럼 온도는 130도. 한 바퀴 반.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 긴 머리 와인딩 할 때는 텐션이 많이 없어야 돼요. 보세요. 눌러서 부드럽게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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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네. 그렇지. 층이 없는 머리는 그냥 똑같이 뒷선을 말면 되는데 레이어가 많은 분들은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미디움에서 크림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머리가 삭갔었다고 이렇게. 위에까지 많아서 그래요. 오버존만 아이로우로 말고 여기는 뒷살로 웨이버 강화도 붙고 상관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리면 연결이 됩니다. 5cm, 5cm. 그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 일을 되게 편하게 합니다. 무작정 말고 매직을 연결이 오래 걸려. 계산적으로 딱 들어가고 연결만 하면 금방 끝나요. 4시간에 3시간, 나중에 2시간 반 됩니다. 연결할 때는 170, 180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손님이 매직을 한다. 그러면 꼼꼼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매직을 하면 보통 때는 가볍게 그냥 굴굴치는 데 있죠. 천천히 이렇게 그 매끈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 나왔죠. 웨이브 로스가 돼요. 아중에서 내리게 안 나왔지? 안 나왔지. 긴 머리는 디스털로 하셔야 돼요. 이쁘다, 이쁘다. 이제 여기서 끝에 모발 에센스 바로 바르셔야 돼요. 두 번 짜서 발라주시면 돼요. 동그심 에센스가 제일 좋아요. 빗질을 먼저 하세요. 그게 말리는 게 더 좋아요. 빗질 하셔도 돼요. 밑에서 위로 막 빗질 하세요. 이렇게. 빗질에서 풀리는 게 없습니다. 빗질 한번 하세요. 머리 말릴 때는 일단 70%면 막 말리셔야 돼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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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토 70%. 네. 막 말리세요. 그리고 나서 30%에서 손님이 안쪽으로 한다, 반대로 한다. 그럴 때
반대를 꼬아주신 거. 아니, 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 바람을 주고, 이거는 그냥 편하게 말려주세요. 그리고 거기 살짝만요, 앞머리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어, 좋아요. 살짝만. 여기서 다리만 이렇게 괜찮아요? 자, 자, 이런 느낌이잖아. 보세요. 어때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여기서 앞머리에 포인트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롤 되세요. 접고 접고 하나 둘 셋 반대로 한 단만 한 단만 이렇게 이렇게 머리 한 3일 약간만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끝이에요. 마지막 한 단.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강원도 원주. 원주 터미널 근처. 뒤에서 파마하는 걸 조금 아시겠어요? 네. 아이롱보다도 쉽지 않아요? 아이롱보다 훨씬 쉬워요. 짧은 머리는 아이롱, 긴 머리는 지금처럼 뒤에서 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여기가 제가 항상 머리가 죽어가지고 갈라져요. 아~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뭘 파마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끝에는 너무 저는 길게 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짧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다 잘라줘야 돼. 뻗쳐서 51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이 보호복컷을 하면 나이가 되게 들어 보여요. 원래 그래요. 약간 세련된 쇼컷이나 아니면 리프컷을 많이 합니다. 엉덩이 빼지 말고. 한 끗 차이가 큽니다. 오리지널 카본,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마지막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손길표시를 한 다음에 라인을 딱 눌리고 이 사진 한 장 손님도 찾아와요. 할 수 있어! 라인을 보이게. 어, 마음에 든다. 이럴 때 사진 한 번 캡처. 사진 한 장 올려요. 어, 10개 찍어서 하나만 걸리면 돼요. 저는 손님 머리 사진 찍을 때 한 50장 찍어요.